싱크기. 안녕하세요, 싱크기입니다. 여러분, 이게 모자이크가 될 텐데 이거를 카메라를 안 찍으면 제가 또 영영 안 하고 쓰레기를 쌓아둘 것 같아서 집안일을 좀 하려고 합니다. 약간 감시 카메라 같은 기분? 빨래가 걸렸는데 이것도 개야 되고 설거지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. 설거지 하기 전에 구운 계란부터 해야겠어요. 키친타올을 이렇게 그 위에 이제 계란을 넣는 거예요. 왜냐면은 코팅에 닿으면서 코팅이 빨리 벗겨지는 일이 생기거든요. 물이거든요. 물에다가 솔트 소금 약간 넣고 한 부분이 짜질 수가 있기 때문에 소금이 몰려 있습니다. 이렇게 해서 그리고 취사 두 번 취사 두 번 그동안이 더러운 설거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설거지가 끝났으니 빨래를 걷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세상에서 집안일이 왜 이렇게 귀찮을까요? 나 너무 싫어. 일단 이거는 잠옷. 귀찮네. 수건을 그리고 또 이사 왔을 때 너무 많이 시켰어요. 수건을 그때 40장인가 시켜가지고 옛날에는 이제 완전 로테이션 했거든요. 저 안에 있는 거 거기 먼저 쓰고 이걸 또 그따 놓고 귀찮으니까 이제 지금은 빨래 개인데 빨래를 안 개고 원래 여기 쌓여있단 말이에요. 쌓여있는 데서 하나씩 가져가서 쓰고. 근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카메라를 켰죠. 내 인생이 지금 너무 피폐해졌다. 이제 헬스장 집 이제 집 앞에 밥 먹으러 이거밖에 없으니까 안 되겠다. 도저히 이렇게는 살면 안 되겠다. 밖에도 안 나가고 누구도 안 만나고 항상 전화했던 사람들도 지금 뭐가 있고 진짜 약간 히키코모리가 된 기분이야. 그거 맞나? 유일하게 밖에 어디 나가는 날은 이제 머리 자르는 날 아니면 외부 스케줄 이제 그래서 내일 스케줄을 하루 또 나갑니다. 원래 옛날에 제가 입던 옷들 못 입어요. 사이즈가 안 맞아. 내가 살이 하도 쪘으니까 그래서 옷 다 처분해가지고 입을 옷이 없어. 맨날 똑같은 것만 입고 다녀. 다 겠다. 완전 녹초예요. 녹초 진짜 뭐 했다고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지만 커피머신을 산이 형이 선물 줬는데 지지난 생일 때? 3년 전 생일 때? 아직도 안 쓰고 있습니다. 이렇게 카누 먹는 게 훨씬 편해. 형 고마워. 잘 쓸게. 막 나는 진짜 장비 욕심은 아닌데 뭔가 쓸데없이 막 이거 있으면 좋겠다 하면 충동적으로 사는 거. 지금 저기 조명 색깔 나오는 조명 있거든요. 뒤에 백에 쓰려고 25만 원인가 주고 샀는데 아직도 포장 안 뜯고 있어요. 난 답이 없어. 확인해 볼까요? 수분이 거의 없구만. 그러면은 물 살짝만 더 부어서 취소 한 번 더. 귀찮아 귀찮아. 우와. 제가 왜 집안에서 빨래를 넣는지 아세요? 원래 옥상에다 넣는데 날씨가 추워져가지고 애들이 마르지가 않아요. 진짜 한 2-3일을 밖에 둬도 안 마르더라고요. 꼬다리 마냥 얼었다가 녹았다가를 반복을 해가지고 답이 없어서 그냥 집안에 넣습니다. 빨래가 냄새나요. 그래서 거실에 널어요. 널고 낮에는 문 좀 창문 열어놓으면 돼요. 자, 자취를 하면서 느꼈어요. 진짜 집에 있을 때가 편한 거구나. 근데 막상 또 집 들어가면은 또 나오고 싶어요. 근데 또 나오면은 또 얼마 동안 좋다가 또 들어가고 싶고 이게 사람이 욕심이란 게 끝이 없어요, 여러분. 아, 내일 라이브 방송이라 밥 짠 것도 못 먹고 이왕 이렇게 된 김에 살이나 뺐지. 빨래 끝!
짜라짜란 짠. 후. 얘 식은 뒤에 밥통 바로 씻어줘야 이게 코팅이 부식 그나마 덜 돼요. 택배가 왔어요. 제 인스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주에 바보를 찍었거든요. 뭐야? 와! 나 이건 생각 안 했는데. 와, 대박이다. 액세서리까지 보내주셨어. 오, 감사해요. 헐. 화보 찍고 나가지고 이제 아 신도님 이거 촬영한 거 그냥 그 선물로 드린다고 감사합니다 했는데 나는 옷만 줄 줄 알았는데 액세서리까지 챙겨주시고 너무 감사하네. 근데 화보가 아직 공개가 안 됐지만 반전 매력이 있습니다. 오, 이거는 그 긴 셔츠다. 이거 셔츠 위에 입었던 옷. 바지 통이 엄청 큰데 저 이런 스타일 원래 한 번도 안 입어봤거든요. 화보 때 처음으로 옷 몇 가지만 할 줄 알았는데 완전 풀착장으로. 진짜 잘 입을게요. 좀만 쉬다가 이제 오늘 유튜브 스트리밍 하려고요. 펫! 제가 오늘 구운 계란을 만들었어요. 아! 아파! 난 어디든 좋아, 언제든 좋아. Every day is a new day. 먹방, 쿡방, 뷰티 블로그, whatever you want. 신쿡.